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테이너 김성훈이에요. 5월 8일 어버이날이 밝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컨텐츠 신사임당의 진실. 이 신사임당의 진실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컨텐츠를 왜 준비했느냐 하면은 신사임당이 막 되게 뭐, 그래, 우리가 위인전서 이렇게 배워요. 효녀, 그리고 정말 뭐, 응? 현명한 아내, 응? 현명한 엄마, 뭐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그 교과서하고 위인전이 그 만들어낸 일종의 이제 그 세뇌식 교육이고, 자. 신사임당이라는 여자 사람,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근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주로 그녀가 그린 작품들밖에 없어요. 어떻게 따지면. 그녀가 만든 작품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이 표준 영정, 김은호 화백이 그린 영정인데, 여기엔 고증 오류가 있다는 거. 고증 오류의 원인으로는, 일단은 머리 스타일이 조선 후기 스타일. 그리고 한복 스타일 역시 조선 후기. 자,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 후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사임당의 그세 번째 아들, 신사임당이 낳은 사남 산녀 중에서 다섯째인 율곡이 죽고 나서도 8년이나 지나야지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엄청난 그 시대적 오류죠. 거의 두 세대를 뛰어넘은 그 시대의 그 이미지로 그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김은호 화백이 고증에 대해서 좀 실수를 했어요. 물론, 율곡에 대해서는 김은호 화백이 실수를 안 해요. 근데, 바로 여기, 이종상 화백이 그린 초상이 현재로는 고증을 바로 잡았다. 하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조선 전기의 머리 스타일이고, 역시 조선 전기의 오차입니다. 그래서, 이종상 화백이 그린 이 그림이 5만원권 지폐에 쓰이고 있어요. 5만원권 지폐에 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름이 신사임당일까? 자, 알겠지만, 앞에 신자는 이 사람의 성씨예요. 패밀리네임은 신씨가 맞아요. 이제 집안이 어디 신씨였던가? 뭐 하여간 굉장히 강원도 지역에서 약간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가문이기는 했어요. 신씨 가문. 근데 문제는 신씨 가문도 신씨 가문도 이 사임당의 외가 집안인 이씨 집안, 그러니까 평산 신씨 집안이었는데, 사임당의 집안은 평산 신씨 집안이지만 오히려 외가 쪽 이씨 집안이 더 강한 집안이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더 강한 집안이었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산 신씨 문인공파의 이 사임당인데요. 그녀의 본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문헌은 없어요. 뭐 위인전에서는 1990년대에 그래도 어릴 때 이름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 이 어릴 때 이름은 신인선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름이 인선이었다는 증거는 없어요. 인선이었다는 증거는 없고. 호로만 알려져 있어요. 자, 호가 사임당이었던 이유는 이제 중국 주나라 문왕의 엄마가 태임이라는 여자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 태임이라는 여자 사람이 굉장히 그롤 모델로 삼기에는 굉장히 그 훌륭한 여성상이었나 봐요. 태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언급하진 않겠어요.
태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언급하진 않겠는데, 어쨌든 사인당은 이제 한 13살쯤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좀 어느 한층 뛰어넘은 시점이죠. 생각이 한층 성장하는 시점에 엄마인 태임을 롤모델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호를 사인당이라고 붙여요. 물론 집안에서는 사인당이라 일부러 안 불리겠죠. 근데 왜 사인당이냐? 그 후대에 그 이 사람이 여자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 당시 조선시대에는 안주인이 기거하는 별채라는 뜻으로 그 무슨 당, 무슨 당, 그 뭐냐, 그 장옥정이 머물렀던 방이 그 취선당이었나, 최선당이었나, 어쨌든 뭐 무슨 당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통칭이 고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호는 사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씨는, 패밀리 네임은 신씨가 맞아요. 평산 신씨 문의공파. 그렇고, 그래서 그녀가 실제 사용했던 이름은 현재까지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냐면 율곡도 자기가 이제 행적을 썼던 선비행장이라는 책에 어머니라고만 썼지, 어머니의 한자를 함부로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이제 강릉 여자중학교, 현재 그 2016년에 해람중학교, 남녀공학으로 바뀐 학교가 있어요. 해람중학교라고, 강릉의 해람중학교라고 2016년에 남녀공학으로 바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2015년까지는 강릉 여자중학교였어요. 이 강릉 여자중학교 학생들은요, 3학년 2학기 때요, 이제 강릉에 있는 신사임당 교육원에 가가지고, 그, 하루짜리 그 현장 체험학습을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2016년에 이제 남녀공학으로 바뀌면서 이름은 없어졌어요. 다만, 그, 이거는 없어졌는데, 이제, 신사임당을 기념을 하는 그 매년 연말에 사임당 얼 본받기 축제가 매년 말에 강릉에서 열려요. 뭐 제가 뭐 겨울에 강릉을 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임당 얼 본받기 축제에서 뭘 하느냐? 매년 올해의 사임당을 뽑아요. 올해의 사임당을 뽑아서 축제 시작할 때그 수상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수상자들이 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 행진 세레머니를 해요. 그 위인전에 가면 그런 그 시상식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2016년 기준이었고, 현재는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래, 2016년 때는 당시에는 대통령이 여자 사람이었던 박근혜씨니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강릉 지역이 새누리당 지지도가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지금은 할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사임당이 여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1990년대 한국 위인전에 왜 실렸느냐?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던 거야.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여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림을 잘 그리고 글씨를 잘 썼어. 뭐 글을 잘 쓰다 보니까 뭐 시상도 잘 떠오르고 시도 잘 썼대요. 그랬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기록에 의하면 글 공부를 4살에 시작했고 7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데, 믿거나 말거나. 엄청난 조기 교육이죠. 그리고 그랬단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강릉 외갓집에 머물면서, 근데 강릉 외갓집이 결국 자기의 친정이 돼버렸죠. 그 강릉에 살면서 세종대왕 시대에 활약했던 화가가 안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견이라는 화백이 있는데, 그 세종시대 때 안견이 그렸던 그 아마 그 진경산수화라고 있을 거예요. 그 진경산수화라고 있는데, 그
진경산수화를 아마 그 이제 그 뭐냐 사임당 자기가 이제 어릴 때 지냈던 그 방에 병풍이 있었나 봐요. 그 병풍을 보고 따라 그렸다는 거예요. 그 진경산수화를 그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냐? 그때 이제 외할아버지가 네? 외할아버지 이진 그 진산 이씨가 뭐냐? 아니, 네가 어떻게 이 방에 네 방에 있는 그 산수화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그릴 수가 있냐? 뭐 이랬단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사임당의 그림에 대해서는요. 이제 후대의 조선 사람들 지식인들이 이거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임당의 아들 율곡이 본인은 살아있을 때는 그런 정치적 성향을 뭐 어느 한쪽으로 그 강하게 가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율곡의 제자, 추종자들이 대부분이 서인으로 가요. 율곡의 추종자들이 대부분 서인으로 가고, 이제 조선 후기, 그, 효종, 현종, 숙종 시대 때, 그, 맹활약했던 학자 송시열이 율곡의 학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사인당의 그림까지 연구를 한 거예요. 송시열이. 그래가지고, 송시열이 아무래도 율곡의 그, 학문 개통을 아무래도 계승을 했으니 그 엄마인 사임당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숙종도 이제 그 송시열의 그 노론을 이제 말려내는 노론의 편을 들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서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사임당의 그림을 보고 거기다 발문을 썼단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조정에서도 다뤘을 그림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사임당이 얼마나 그 학문이 뛰어났었냐면요. 어릴 때 공자, 맹자, 증자 아니면 뭐 주희 그 주자 뭐 이런 그 학문까지 다 연구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남편인 이원수를요. 이원수는 덕수 이씨예요. 그리고 이 덕수 이씨 집안이 사실 조선 전기에는 굉장히 무명 집안이에요. 무명 집안인데 이 덕수 이씨 집안이 두 사람 때문에 유명해져요. 율곡, 이순신. 근데 율곡의 추종자들의 서인이고, 이순신 같은 경우는 역시 본인도 그렇게 그 붕당에 들어가진 않는데, 그 이순신의 친구인 유성룡이 남인이죠. 유성룡이 남인이죠. 뭐 그랬단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사임당하고 이원수와의 에피소드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이제 그 사임당이 내가 죽은 뒤에 당신은 다시 장가들지 마세요. 응? 이미 7남매가 나왔는데 응? 더 구할 것도 없잖아요. 응? 예기의 교훈을 어기지 마세요. 자, 예기라는 문헌을 예로 들은 거예요. 엄청나게 공부를 했단 뜻이야. 그러니까 이원수가 그러면 공자가 아내를 내보낸 건 무슨 예법이냐? 응? 무슨 예법이요? 하고 물어본 거야. 응? 그러니까 사임당이 공자가 이제 노나라 서공 때 이제 좀 노나라에 난리가 있어가지고 제나라로 이제 피난을 가요. 제나라로 피난을 갔는데 춘추전국 시대 때. 근데 그때 공자의 부인이 제나라로 피난을 가지 않고 송나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동거하지 않았을 뿐이지 대놓고 내쫓았다는 기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원수가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증자가 부인을 내쫓은 것은 무슨 까닭이요? 하니까 사인당이 증자의 그 아빠가 이제 찐배를 좋아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부인이 그 이제 우리 그 먹는 배 있죠? 갈아 만든 배. 그 배를 잘못 찐 거야. 그 배를 쪄가지고요. 그배즙 먹으면 그 감기 몸살에 엄청 좋대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양하는 도리에 어김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떼보냈다. 하지만 증자도 한번 결혼했던 예의는 존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세장가를 들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원수가 그럼 이제 그 성리학의 그 대가 그 주희 주자의 집안예법에는 이 같은 일이 없어 하고 물어보니까 그 주희가 47대 부인 유씨가 죽고 이제 맏아들 주숙이 장가를 안든 거예요. 그래서 살림을 할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희는 다시 장가를 들지 않았다. 어쨌든 그래서 남편 이원수에게 그토록 재혼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 그리고 그 사임당이 나름 정치적인 그런 거를 내다보는 감각이 있었나 봐. 그 남편 이원수가요. 이제 사임당이 거의 죽을 때까지 사임당이 거의 죽을 때가 돼서나 이제 벼슬을 하거든요. 수음판관이라고. 그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조세 관련 조세 해운 뭐 이런 관련 그 이제 조선의 그 수륙 교통 관련 그 운송 이런 업무를 맡아보는 그 판관 직책이 있어요. 그거를 거의 40대 50대가 돼서 나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제 사임당이 남편이 계속 그 무명이니까 남편이 이제 그 명종시대 때 우의정이었던 이기라는 사람을 많이 그 찾아다녔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기는 그 뭐냐 먼 친척이에요. 왜냐면 이기는요 그 이기의 엄마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선 앞시대야. 이기가 그 명종시대 때그 우의정이었다면요. 그러니까 그 윤원영의 그 소윤파였다는 거죠. 윤원영의 그 신복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기의 엄마가요. 세조시대에 그 죽은 사육신 있죠. 성산문하고 육촌남매였던 거야. 이기의 엄마가 사육신 성산문하고 육촌남매고, 그 이제 그 뭐냐 이기의 외삼촌인 성남순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육신이에요. 세조시대 때 벼슬에 안 나가고 세조를 반대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생육신이에요. 김시습도 생육신이죠. 김시습은 그 세조가 자기 편으로 회유를 하려고 찾아가니까 김시습은 그 세조의 앞에서 뭐냐 분뇨통 있죠. 그 화장실에 있던 똥통 두 개를 그 갖다 놓고 전하 그러면 백성들의 똥이라도 드시옵소서 하면서 자기는 원샷 똥통에 원샷을 해요. 김시습이. 그 이후로 세조는 김시습을 안 건드렸다 그래요. 어쨌든 근데 그 이기가 얼마나 그 위험한 인물이었냐면요. 이기는 그 명종이 즉위한 지몇 년이 지나고 나서요. 윤원영을 꼬드겨 가지고 을사사화를 일으켜 대윤일파를 다 죽여요. 그 을사사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을사사화 때, 이제, 퇴계의 형 중에 한 명인 이해가, 이때 모함을 받아서 귀양을 가서 죽어요. 을사사화 때. 이때 귀양을 가서 죽고요.
근데 이제 태계의 경우는 그 뭐냐 이황의 그 장인이 약간 그 죄를 짓고 죽은 그 사람의 형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 태계가 출세를 잘 못하는데 이제 그때 을사사화 이후에 태계도 그냥 그 부인 권씨가 두 번째 부인이었죠. 그 이제 세장가 들어서 사별하고 세장가를 들었던 그두 번째 부인 권씨가 죽은 것을 핑계로 고향에 돌아가 버려요. 그렇고 그 그래서 이제 윤원영이 그 이기를 좀 따라다 에이 윤원영이래 이원수가 그 이기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좀 벼슬이라도 한 자리 얻어보려고 그러니까 그 사인당이 말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기는요. 그러니까 사인당이 왜그 이기를 따라다니는 거를 그 이원수가 따라다니고 말렸냐 그 이유는요. 이기는 나중에 문정왕후 있죠. 그 문정왕후가 죽고 나서 이제 윤원영은 그 멀리 도망갔는데 금부도사가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자살을 했죠. 그리고 문정왕후가 죽은 다음에 당시 그 강남에 있는 그 봉은사 있죠. 그 뭐냐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 그 봉은사의 주지스님이었던 보도 멀리 귀향 보내버려요. 그 보우는 귀향 가서 죽고 윤원영 같은 경우는 이제 영의정에서 물러난 다음에 어디로 도망갔어. 도망갔다가 금부도사가 잡으러 쫓아와. 그래서 자살했고요. 이제 윤원영을 따르던 사람이 문정왕후가 죽은 다음에 다 쫓겨나요. 문정왕후가 죽은 다음에 다 쫓겨나는데 그때 이제 당연히 이기도 쫓겨났겠지. 근데 그래서 이제 이원수 같은 경우는 그 걔도 이기가 그 뭐냐 이제 이원수의 당숙이잖아 당숙 오촌 그 오촌 당숙인 그 이기를 그래도 나름 친척이라고 찾아뵙고 그러는데 사인댕이 아무리 시당숙이긴 한데 가급적 따라다니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그 예견은 적중했잖아요. 문정왕후가 죽은 다음에 이기는 쫓겨났죠. 그리고 그 시대까지 살아있었어요. 사인당은. 딱그 시기에 걸쳐서까지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당이 죽고 몇년 뒤에 이제 명종이 죽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사인당이 이원수한테 그 여러 그 춘추 전국 시대 아니면 그 중국의 여러 유학자들의 고사까지 인용해가면서 그토록 재혼을 하지 말라고 말렸거늘. 남편 이원수는 사인당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그 뭐냐 주막집 여자 권씨를 사인당이 살아있을 때 이미 사실상 애첩으로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는 안 두고 있었지. 근데 이제 사인당이 죽자마자 그 애첩이었던 권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본부인으로 승격시켜버려. 근데 이 권씨라는 여자가요, 나이가 연배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원수하고 사인당 사이에서 낳은 첫째 이선하고 연배가 비슷해서.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선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한, 그, 몇살 많거나, 심지어 몇살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러한, 그, 그러한 여자가 새엄마라고 하는데, 그러한 여자가 새엄마인데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 막장 드라마에서 막 그런 새엄마의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첫째인 이선하고, 그, 권씨 부인은, 그래서 서로 이제 집에서 얼굴 마주칠 때마다 막 싸웠을 정도고. 그러면 이제, 뭐냐, 이원수는, 네 이놈, 어찌하여 엄마한테 대드느냐?
이러면서 꾸짖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들이자 칠남매 중에 다섯째였던 율곡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사인당 그 3년상 탈상하고 나서요. 3년상을 거의 율곡이 책임졌을 거예요. 율곡은 탈상하자마자 아빠인 이원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그 홀연히 금강산으로 출가해버려요. 금강산으로 출가했다가 근데 이제 우연히 읽은 유교 그래서 의암이라는 법명까지 얻었었는데 우연히 이제 유교 경전을 읽고 다시 하산해요. 절로 들어가서 공부 좀 했는데 머리를 깎진 않았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하산해가지고 서울로 갔느냐 파주로 갔느냐 No. 강릉 외갓집으로 갔어요. 금강산에서 내려간 다음에 그 강릉에 가서 좀 지내다가 그 거기서 별시 한번 보고 거기서 별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아마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한 몇 년 지나다가 이제 성주 목사인 노경린의 딸 노씨 부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 다음에 이제 결혼한 다음에 얼마 동안 저기 그 경상북도 성주군 그 성주까지 내려가셨네요. 처가까지 가서 지내다가 이제 안동에 있는 퇴계를 만나러 가요. 퇴계하고도 또 이제 좀 뭐냐 몇 달 지내다가 이제 퇴계 입장에선 놔준 거지. 그래서 안동에 갔다가 이제 돌아가서 이제 서울에서 과거를 보고 벼슬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사임당은 정말 그냥 그야말로 엄친 딸이었어요. 엄마 친구 딸. 그러니까 이제 그녀의 아들이 율곡이었겠지. 그리고 이제 첫째 딸이었던 이 매창은 그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근데 오히려 매창 같은 경우도 이제 시집을 가고 나서 그 시집 간 이후에도 좀 굉장히 그림을 열심히 그렸나 봐.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 지금 사인당으로서의 업적은요, 본인의 업적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아요. 오히려 그 현모양처 또는 율곡의 엄마 그 이미지가 다예요. 그 이미지가 다고 그 사실 사임당이 살아있을 시기에는 조선 전기에는요 그런 그 조선시대 그 여자의 사회적 위치가 그래도 꽤 좋은 편이었어요. 조선 후기보다 좋아요. 오히려 이제 조선 후기에 그 성리학적 사상이 약간 좀 변질이 되면서 그 여자의 사회적 위치가 좀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인당이 그 친정에서 낳았던 아이가 이제 첫 번째 딸이었던 매창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율곡도 강릉 친정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 사회가 그렇게 성리학 관념에 너무 이제 젖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너무 이제 견고해지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임당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깎여져요. 다만 이제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노론이 사상적 노론 벽파가 그 자기들의 사상적 뿌리가 율곡이거든. 그래서 이제 율곡의 엄마로서 현모양처 이미지가 부각이 됐을 뿐이에요. 정치적으로 이미지가 바뀌어버린 거야. 일단은 16세기까지는 사인당 하면 화백이다.
신화백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사임당에다가 현모양처라는 이미지를 씌운 인물이 바로 이제 노론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송시열이었던 거죠. 송시열이 이제 50대쯤에 가서 사임당의 그 난초 그림에 대한 발문, 고 증찬성 이공 부인 신씨의 작품이다. 고 증찬성, 증찬성에 봉해지기는 했다는 거야. 그 이원수가. 부인 신씨의 작품이다. 그 손가락 밑에서 표현된 것으로도 혼연이 자연을 이루어 사람의 힘을 빌려서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물며 오행의 정수를 얻고 또 천지의 기운을 모아 참 조화를 이루면 어떠하겠는가? 과연 그 율곡 선생을 낳으심이 당연하다. 율곡 선생을 낳으심을 당연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송시열이. 송자대전이라는 책에서 이제 사임당 화란발이라는 그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곡을 띄우기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이 사임당을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독립된 개인으로서 인정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율곡의 엄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미지는 율곡의 엄마다 라는 걸로 그냥 자리 잡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송시열의 업적을 이어받은 쪽이 이제 소론은 아니고 노론이죠. 그래서 그 정말 그 사임당에 대한 이데올로기화가 아마 그런 덕수 이씨 집안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어쨌든 그 다만 그러니까 그 조선 후기의 성리학이 약간 좀 변질이 된 거예요. 조선 후기 성리학이 좀 변질이 됐다는 게 그런 성리학이 아닌 다른 학문은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성리학을 연구했던 그 학자들이 이제 그 실학 있죠. 서양에서 들어왔던 그런 실용적인 학문들, 서학 이런 학문들을 박해를 한 거예요. 사학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 이제 초창기 우리나라의 한국 가톨릭 신자들이 박해를 받았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조선 후기의 성리학이 좀 약간 그 돌연변이가 돼버리면서 그좀 이제 화가의 지위하고 평가가 엄청나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조선 후기에 그래서 그 김홍도 단원 김홍도가 화원을 지냈지만 도화서에서 화원을 지냈지만 그 화가가 그렇게 잘 좋은 대우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뭐 그랬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사임당의 그 진가를 은폐를 한 거죠. 물론 현모양처는 정말 나쁜 뜻은 아니에요. 나쁜 뜻은 아닌데, 그러니까 분명 사임당은 그 뭐냐 시월드 생활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곡이 어느 정도 몇년 정도 그 성장하고 나서야 그 율곡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야 이제 율곡은 이제 그 파주에 가서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그 뭐냐 사임당의 친정 생활을 굉장히 많이 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살았던 거잖아. 당시 조선시대 어딜 그 뭐냐 시댁에서 안 살아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좀그 5만원권 지폐의 모델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내세운 주장이 이거예요. 남편의 순종적인 전근대적인 여성이다. 근데 조선시대의 현모양처상은 절대로 남편 말에 고분고분하게 따라야 된다 이런 게 1도 아니거든요. 집안을 다스려야 되고
자녀들 양육해야 되고 남편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거든. 어쨌든 그래서 유교에서 원래 그 부부관계를 군신관계를 비유를 해요. 근데 군왕의 말에 고분고분하기만 하면 그러는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신이지. 여러분들이 영화 간신을 봤으면 알겠지만 그 간신이라는 영화가 좀 야하긴 하죠. 사실 나도 못 봤어. 나중에 나중에 한번 그 글쎄요, DVD로 소장을 하든지 뭐 유튜브에서 그 영화 그 유료 결제를 해서 보든지 하려고요. 어쨌든 그러면 사인당이 진짜 능력이 좋은 여자였을까는 또 아니라는 거죠. 물론 능력자인 건 맞아요. 근데 사인당 시대 이후 한 이제 60년 정도 뒤 한 두 세대 내지 세 세대 정도 지난 다음에 허난설헌이라는 여자 사람의 그 화가 예술가가 태어나죠. 허난설헌이 이제 활동을 해요. 60년 정도 뒤에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인당의 남편 이원수는요, 대들사위였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인당의 아빠인 신명화라는 진사가 있어요. 신진사가. 일단은 이 집안의 돈줄이 신사임당의 집안이 강했던 거야, 돈줄이. 이제 평산 신씨 집안이 이제 강원도 지역의 진짜 대표 명문가였어요. 그래서 사인당의 증조 할아버지가 성균관 대사성이었어. 성균관 대사성이었고 그 사인당의 할아버지는 영월 군수였고요. 그리고 사인당의 아빠인 신명화 진사는 진사시험 진사 과거까지는 합격해요. 그러니까 초시하고 복시까지는 합격을 한다. 진사과에서. 근데 그 이상 벼슬까지는 안 나가요. 하지만 당대에 되게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요. 거기에다가 사인당의 외가 쪽이 진짜 강력한 집안이었던 거야. 강릉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상해. 그 집안들은 어떻게 외갓집들이 다 센 거야. 사인당의 외할아버지 이사온 진사는요, 이제 강릉 최씨 집안에 또 장가를 든 거예요. 강릉 최씨 집안. 그래서 이제 그 이사온하고 강릉 최씨 부인 사이에서 외동딸인 이씨가 신명하고 결혼한 거야. 외동딸하고 결혼으로 한 거야. 그래서 신명화 진사도 이제 신혼생활은 처가에서 한 거예요. 그 오죽헌이에요. 그 집이 오죽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외갓집에서 살아가지고 사인당도 어릴 적 그 집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 오죽헌이 그 이제 사인당의 외할아버지인 이사온 진사가 장인어른이 강릉 최씨 집안으로부터 받은 집이야. 강릉 최씨 집안의 집이에요, 오죽헌은. 그래서 사위인 이사온 진사가 받았고 그걸 다시 사위인 강원도의 대표적 또 명문 가문이었던 신명화 진사가 또 받은 거야. 신명화 진사가 또 그걸 받았고 그거를 부인 신명화 진사의 부인인 이씨 부인이 그걸 또 이제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씨 부인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임당보다 오래 살아요. 사임당보다 오래 살고 아마 이제 사임당과 사임당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이씨 부인도 알았겠죠. 나중에 이제 그 율곡이 강릉 외갓집에 되게 자주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인당이 죽은 이후에요. 그 유산을 나눴는데요. 오죽헌 내에 있었던 집안에 그 노비가 100명이 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실 이원수 댁까지만 해도 덕수 이씨 집안은 그렇게 조선시대에서 그렇게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 이원수 같은 경우도 일찍이 아빠가 없었어요. 그 이제 홀어머니 홍씨 부인 밑에서 자라고, 그리고 이원수 역시 자기의 그 형제가 없어. 외아들이야. 그러니까 덕수이 씨 가문 자체는 빵빵한데 이원수의 집안은 좀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이원수 본인도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한 번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40대, 50대가 되도록 벼슬을 못했지. 그러니까 한 50대 초반? 40대 후반? 그러니까 사인당이 한 죽을 때쯤에 되어서야 과거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그 이제 율곡이 11살에, 응? 율곡이 11살에 진사과 초시에 급제를 해가지고 그때 진사 자격을 얻어요. 11살에 진사가 돼요, 율곡은. 근데 그때까지도 그때까지 아들은 진사가 됐던데 그때까지도 이원수는 벼슬에 못 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 뭐냐, 허난설원의 큰오빠인 허봉의 친구 아들인 김성립, 그 집안은 6대에 걸쳐서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집안이거든. 뭐 그때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신명화는요, 신명화 진사는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벼슬길에 나가진 않았는데, 그 서울에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그런 그 이원수의 집안을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서울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사윗감을 골라서 인재였던 둘째 딸을 일부러 그 집에 시집을 보낸 거야. 딸이 사위한테 눌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신명화가 굉장히 그 딸들을 엄청나게 아꼈던 거예요. 딸만 다섯을 낳았거든, 신명화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사임당은 시집살이를 거의 안 해. 그래서 일단은 결혼식은 보통 그 신부의 집에서 치르죠. 그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치렀고, 그 원래는 이제 신랑이 그 어느 정도 한동안 그 뭐냐 신부의 집에서 지내다가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이제 이원수하고 사임당이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신명화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례상을 치러야 되잖아. 왜냐면 사임당 같은 경우는 그 언니가 이미 몇년 전에 시집을 갔어. 언니가 몇년 전에 시집을 갔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시댁에 가기 전에 이제 상이 난 거야. 그래서 삼례상을 치른다면서 그 삼례상을 치른다고 3년 동안 시댁에 인사 한번 안간 거야. 3년씩이나. 결혼하고 3년이 지나서야 시어머니 만나서, 어머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3년상 치르고 나서 시가로 가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원수의 집안 자체가 그냥 전부가 다 그렇게 땜벼도 그 약간 그런 경제적인 능력치에서 사임당한테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난설원은 오빠 친구 아들하고 결혼한 거야. 근데 완전히 그 스타트 라인이 다를 수밖에 없지. 하여간 그렇고, 그
SBS에서요, 나중에, 신사임당, 빛의 일기라는 이 드라마를 만든 적이 있어요. 약간, 사극이라고는 하지만, 사극 같지 않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 이, 사임당 빛의 일기라는 드라마. 여기서 사임당 역할은 이영애 씨였고요. 그리고, 상대 역할은 송승헌 씨였어요. 뭐, 그랬단 얘기야. 근데, 원래는 이게 2017년에 30부작으로 예고된 드라마였는데, 시청률이 점점 떨어져가지고요. 30회가 아닌 28회작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28회의 시청률은 제1회 시청률의 반밖에 안 났어요. 망했다는 거지.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이원수는 완전 대리사유였던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그 이후에도 사임당은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3년이 지나서야 시댁에 시월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첫째를 당당하게 아들을 낳아요. 첫째를 당당하게 힘줘가지고 아들을 낳아. 맏아들 이선을 낳아요.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 본가가 있는 파주로 가게 돼요. 서울에서 지내다가 이제 본가가 있는 파주로 갔는데 파주시 파평면 일곡리라고 있어요. 국도 37호선이요. 국도 37호선이 파주시 구간 도로 이름이 율곡로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마 이제 파주 자유로하고 만나는 나들목이 37번 국도 종점이거든요. 현재까지는 북쪽 구간 종점인데, 근데 37번 국도가 남쪽으로 어떻게 내려가냐면요. 일단은 연천의 전곡으로 가요. 그래서 파주에서 전곡까지 아마 도로 이름이 율곡로일 거예요. 전곡에서 이제 포천 1동으로 가요. 전곡을 거쳐서 포천 1동까지 경기 북부 지역을 거기 한 바퀴 삥 돌고 그 다음에 이제 가평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청평으로. 그 다음에 청평으로 내려가요. 37번 국도가. 청평으로 내려간 다음 37번 국도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무주? 전라북도 무주군 쪽으로 가요. 무주 쪽으로 내려갔다가 거창으로 가. 하여간 그런 길이 있어요. 율곡로라고. 하여간 휴전선하고 접경한 지역이에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덕수 이씨 집안이 태계 집안에 비해서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는. 태계 집안은 진짜 엄청나게 번성해요. 안동 지역에서. 안동시 도산면 가면요. 진짜 태계 후손들이 진짜 지금도 자리잡고 살고 있는데 율곡리 쪽은 약간 민통선 옆 동네야. 민통선 옆 동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이 일단은 율곡 자체도 율곡도 일단 일찍 요절했고요. 40대 후반에 요절을 했고 율곡이 40대 후반에 죽었고 그리고 아마 덕수 이씨 집안이 그래도 파주 지역에 자리 잡고 살았다가 한국 전쟁 때 제대로 그냥 타격을 입은 거야. 그랬단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엄청난 집안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파평 지역에 가서 살다가 근데 갑자기 이제 사임당의 엄마인 이씨 부인에 대한 열려문이 강릉에 세워졌어요. 열려문이 세워진 날 파티가 열렸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홍씨 부인이 그래 사돈어른 열녀문 세워졌다는데 가서 축하해드려야지 하면서 이제 이원수하고 사임당 그두 부부를 보내요. 다만 이선이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이선은 거기에 이제 두고 가고 그래서 이제 사임당은 그때 이제 또 강릉에 가가지고 이제 첫째 딸 이매창을 강릉에서 낳고 가요. 거기에다가 그 딸이라고 해서 이제 그 매창의 이름은 외갓집에서 이름을 붙이고 가. 외갓집에서 이름을 붙이고 간다? 그러니까 그 뭐냐 강릉 가서 임신 사실 알게 되니까 거기서 또 태교하고 그 뭐냐 애까지 낳고 그한 그래서 한 1년 넘게 한 1년 정도 그렇게 그 시댁을 비우고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간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 본가에 가가지고 이제 본가에 가서 이제 뭐냐 둘째 아들 이번하고 둘째 딸이 거기서 태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근데 이제 친정에서 또 이제 친정 엄마가 아프다는 이유로 친정 엄마가 아프다는 이유로 또 강릉에 가. 근데 이번에 또 자기가 낳은 아들 한 명을 데리고 간다? 그러고 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요. 그 이후로 이제 사임당이 강릉에 굉장히 오래 눌러 있게 돼요. 강릉에 굉장히 오래 눌러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남편이, 과거를 보기를 바랬던 거야, 사임당은. 남편이 과거를 보기를 바랐었는데, 과거를 볼 정도의 능력치가 안된 거예요, 이원수가. 그러니까, 이제 사임당이, 자기 때문에 시간 너무 많이 뺏기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원수가 마지못해서 이제 떠나요. 떠났는데 이제 그 강릉 그 오죽헌이 국도 7호선 동해대로 그 옆에 있잖아요. 동해대로 그 근처에 오죽헌 있잖아. 근데 강릉 시내 한복판에 있죠, 오죽헌이? 강릉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 오죽헌에서 어느 정도 한 20리 정도 걸었다 쳐요. 아마 그 거리를 어떻게 재나? 한 사리 정도 가야지 1km? 강릉에서 서울까지가 700리니까.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강릉시에 성산읍이라고 있어요. 이제 성산읍이라고 해서 이제 영동고속도로 강릉나들목이 있잖아요. 강릉나들목에서 고속도로 타지 말고 이제 국도 겸용 구간인 대관령 길이 있어요. 대관령 옛길 경강로라고 있다. 경강로라는 도로 있죠. 국도 6호선이 이제 경춘로하고 길 갈라지는 구리시하고 남양주시 딱그 경계가 있거든요. 동부간선도로 만나는 그 길? 아니, 북부간선도로 만나는 그 길이 있어요. 북부간선도로 만나는 그 길에서 거기부터가 국도 6호선이 강릉까지가 경강로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오대산 입구에서는 경강로는 대관령으로 가고요. 경강로가 대관령을 타요. 놀랍게도 경강로가 대관령이야. 그리고 이제
국도 6호선은 이제 저기 오대산 쪽으로 가죠. 그래서 주문진으로 가는데, 어쨌든 그 경강로를 따라가다가, 이제 성산읍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성산읍쯤에서 가서, 아, 이거는 이 위인전에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랬다는 기록은 나오진 않지만, 뭐 이럴 땐 에피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에이, 그래도, 가족들이 있는 데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날 밤에, 돌아간 거예요. 진짜 그 이원수가 좀, 의지가 조금 약간 약했던 사람으로 그려진 거야, 위인전에서. 하여간 뭐, 어쨌든, 뭐,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예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사인당이, 오늘은 일단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가세요. 다음날 그래서 다시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 한 동네 정도 더 가. 거기서 다시 되돌아간다? 그리고, 다음날 또 가. 이번에는, 걔도 이제, 대관령까지 좀, 올라가요. 대관령까지는 올라갔는데, 거기서 다리에 힘 풀려가지고, 또 강릉으로 되돌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임당이 그러면 이제 신첩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겠나이다 하니까 여보 그건 안돼 그래서 그래 그냥 내가 그 서울로 가고 말겠소 해가지고 사임당이 어서 가십시오 해가지고 바로 그날 밤 잠도 안 자고 떠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가가지고, 3년 동안 정말 친정에 방문도 안 하고 공부했단 얘기가 있어요. 뭐, 위인전에서 그랬단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3년 동안 공부를 하고도 벼슬에 못 나간다? 이원수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자주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당숙이라는 윤원영의 쫄개인? 이 길을 따라다녔다. 자기의 당숙이라는 이유로 윤원영의 편이었던 그이 길을 따라다녔다. 뭐, 그러느라 이제 친정에 좀 많이 신경을 못 썼나 보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몇년 만에, 되게 오랜만에, 뭐냐, 되게 오랜만에, 강릉에 가요. 어우, 케미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뭐냐. 캠사적으로 좀 다시 하고 갈게요. 그래서 되게 몇년 만에 강릉에 다시 가는데, 되게 오랜만에 강릉에 다시 가는데, 뭐냐. 그때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되게 오랜만에 강릉에 가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평상시에는 파주 본가에서 머물러서 과거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짬을 내서 강릉 처갓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강릉으로 넘어가는 길에 이제 한 주막에 들른 거야. 대관령 이제 주막에 들러서 하룻밤 묵어가는데 과부가 자기한테 계속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원수가 그 과부가 나랑 같이 자요. 하는데 이원수는 남 처갓집에 가는 길이요 해가지고 이제 새벽같이 길에 나와서 뭐냐 강릉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임당하고 이제 며칠을 지내고 다시 이제 본가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움직여서 저기요 하면서 그 주막이 생각나서 다시 찾아간 거야. 근데 이제 과부가 온 얼굴에 녹이를 띠고 이원수를 문전 박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원수가 지난번엔 날 그렇게 유혹하더니 오늘은 문전 박대하는 것이오 하니까 과부가 당신이 강릉으로 떠나던 그 밤에 당신의 씨를 받으면 하늘이 낸 낳을 수 있었소.
하지만 그 씨는 당신의 부인한테 갔소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런 그 큰 하늘이 낸 큰 임무를 갖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때 태어나 그 강릉에서 그 율곡이 그 이원수가 그 자신의 씨를 전달했다는 그 뭐야 이 카메라 왜 이래? 어쨌든 그래서 에이 귀찮아 그냥 풀스크린 해버릴게요. 그냥 크로마키 없앨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나왔다는 이제 큰 인물이 그 유명한 율곡이에요. 그 유명한 율곡인데 그 약간 이야기에 따라서는 그 너도 밤나무라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예언을 했다고 돼요. 이런 얘기가 뭐냐면요. 그 이원서가 그래서 주막에서 밥 그 하룻밤 보내게 되는데 과부가 이제 약간 미래를 좀 본 거야. 이제 혹시 처갓집에 가시는 건 언제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이번에 갔을 때 그 아마 이번에 가시면 아마 이제 정말 큰 인물이 될 아들을 낳으실 거다. 근데 그 인물이 그 아들이 다섯 살이 되면 아드님이 다섯 살이 되면 그 호랑이가 그 호랑이가 스님으로 변장해서 당신의 아들을 해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밤나무 천 그릇을 아니 밤나무 천 그루를 심어 놓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여간 그러고 나서 이게 그 사인당이 이제 그 임신을 해요. 근데 이게 임신할 때 태몽을 꾼다 그래요. 그 큰 인물이 될 터이니 잘 기르세요라고 뭐 그런 뭐 태몽을 꿨다 그래. 그 태몽을 꾸고 이제 그 아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율곡을 임신을 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이제 율곡이 태어나는 날 새벽에 그 용꿈 그 사인당이 그 자고 있는 그 방으로 들어온 거야. 용이. 그래가지고 그 사인당이 이제 율곡을 낳고 나서 그 방의 이름을 몽룡실이라 지었다 그래요. 자기가 그 율곡을 낳았던 그 방을 몽룡실이라고 해요. 뭐 그런데 하여간 그 용꿈을 꾸고 나서 그날 되게 꿈이 이상했어. 그 꿈이 되게 이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진통이 시작되는 거야. 진통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시간 뒤에 아들을 낳았겠죠. 그래서 용꿈을 꾸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율곡의 그 어릴 적 이름은 이 현룡이에요. 율곡의 어릴 적 이름은 그래서 현룡이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율곡은 나중에 파주 본가에 가서 이제 그 어릴 적에 쓰던 이름 현룡 대신 이름을 이로 바꿔요. 그 이름을 이 그래서 율곡 이가 된 거야.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율곡이 다섯 살이 돼요. 율곡이 이제 한 여섯 살, 일곱 살까지 강릉 외갓집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곡이 다섯 살이 되는데 그 갑자기 어떤 날에 이제 이원수가 집에서 이제 그 대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율곡이 다섯 살이 되니까 이제 어느 스님이 그 이제 오죽헌에 와가지고 그 대개 아드님을 보고 싶습니다고 이원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이원수가 하는 말이 그 뭐냐 까불지 마라. 당신 우리 아들 뺏으러 온 호랑이잖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어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원수가 나는 이 그럴 줄 알고 밤나무 천그루를 심어놨다 해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어 그래? 그러면 그 밤나무 보러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밤나무를 심어놨던 그 산으로 간 거예요. 이제 노추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노추산이 어디에 있냐면요. 강릉하고 강릉하고 정선 사이에 있어요. 그 정선에서 강릉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내가 얘기했던 그 경강로 있죠. 경강로 그 길이 여기가 국도 35번이거든요. 그 국도 35호선 타고 가면 이제 그 노추산이 나와요. 경강로를 타고 대관령을 안 타면 돼요. 강릉 성산면에서 그 대관령을 안 타고 그냥 타고 왔던 그 국도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 이제 정선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 노추산이 나와요. 그래서 그 노추산으로 가면 이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밤나무를 심어놨던 이제 밤나무를 싸다 하나 세기 시작한 거야. 근데 999그루가 된 거야. 근데 자 이제 순순히 아들을 내놓으시오 하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 나도 밤나무요. 그래서 어? 밤나무라고? 너도 밤나무라고 해가지고 너도 밤나무가 된 거야. 그래서 그래 저 밤나무라고 우기는 애까지 합해서 밤나무 천그루구나 하면서 아이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터이니 잘 기르시길 하면서 호랑이로 변해서 산으로 달아났다는 전설이 있어요. 뭐 그랬던 얘기가 있어. 어쨌든 그러고 나서도 몇 년을 더 살다가 이제 사인당이 그때서야 이제 파주 본가로 가게 된 이유는 이제 그동안은 뭐 주로 친정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있었는데 물론 이제 시댁이 뭐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 이제 시댁 살림하고 다른 아이들의 양육을 이제 시어머니 홍씨 부인이 했지만 홍씨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진 거야.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더 이상은 이제 시어머니한테 살림을 맡기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살림을 맡기 위해서 거의 이제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뭐냐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제 그때서야 이제 서울로 간 거야. 서울로 파주 본가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파주 본가에 율곡도 이제 가요. 파주 본가에 머물다가 그러다가 이제 남편 이원수가 또 이제 나름 그래도 벼슬길에 갈 준비는 하고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서울에 수진방 뭐 그런 동네가 있어요. 글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가 이제 그 이원수가 수원판관이 되면서 그때서 이제 그 경복궁하고 창덕궁 사이에 삼청동이 있잖아요. 경복궁하고 창덕궁 사이에 삼청동이 있는데 그 삼청동으로 그때서야 이사를 한 거야. 궁궐 근처로 이사를 한 거야. 그때서야. 삼청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삼청동으로 이사를 하고 며칠 그 이제 그몇달안 지나서 사임당이 죽어요. 몇달 뒤에 사임당이 죽는다. 근데 이 사임당이 죽는데 그 사임당이 죽을 때요. 이제 남편 이제
이원수가 이제 사임당이 그 약간 그 이제 좀 무거운 병에 걸린 상태였어. 그 병을 고치기 힘든 그런 병이었는데 그 몸을 거의 움직이기 힘든 상황인데도 그 뭐냐 이원수가 평양으로 출장을 가게 된 거야. 남편이 이제 평양으로 출장 가게 되니까 그 뭐냐 이제 이선하고 율곡을 데리고 가라. 이선하고 율곡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이제 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이제 수은 판관이 돼서 그 평양에 가는데 배를 타고 갔겠죠. 한강에서 배를 타고 가서 저기 대동강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은 교통을 체크를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조선시대의 지역별 세금이 그 평안도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평양에 감영이 있어요. 그 평안도 관찰사가 평양에서 그거를 다 걷어가지고 대동강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한강을 통해서 서울로 보내는 거야. 그거를 이제 체크하러 간 거죠. 그런 수은 상태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선하고 율곡을 이제 데리고 가라. 응? 좀 공부 좀 시키게 한번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까지는 어떻게 좀 버텨야 되잖아. 그래서 그 이원수하고 이선하고 율곡이 그 평양에 갔다 오는 도중에 평양에 갔다 오는데 결국 사임당이 돌아오는 걸못 보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돌아오는 날 문제는 돌아오는 날 죽은 거야. 바로 그 율곡이 그 죽은 날 아니 사임당이 죽은 날 바로 그날 그날 아침에 그날 아침에 한강에 이제 마포 나루에 딱그 배가 도착을 한 거야. 마포 나루에 딱 배가 도착해서 이제 내리려고 짐을 챙기고 있는데 율곡이 그 놋그릇이 갑자기 뻘겋게 변한 거야. 아버님,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해가지고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이제 빨리 가보자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날이 되니까 이제 사임당이 죽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파주 본가에 이제 사임당이 묘가 있죠. 현재는 이제 사임당하고 이원수의 합장묘가 있고 그 진짜 거기는 이제 가족묘예요. 이선의 묘도 있고 그 율곡의 묘도 있어요. 하여간 그런데 그 그래서 이제 3년상은 아마 이선하고 율곡 이제 아들들이 했겠지. 그 아들들이 3년상을 지냈고 그 탈상하고 나니까 그 이원수는 결국 그토록 사임당이 재혼하지 말라고 했거늘 그 주막집 여자를 꼬셔가지고 결국 네 부인으로 맞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거의 파탄이 나니까 이선은 그 계모하고 맨날 싸우고 그리고 율곡은 그나마 이제 자녀들하고 그 부모 사이를 어떻게 좀 중재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이원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금강산에 입산해버린 거야. 금강산에 입상해버린 거예요. 입산해버린 거예요. 뭐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엄마의 그 재능을 따가지고 그 이제 율곡은 29살이 될 때까지 과거를 무려 9번이나 장원급제를 해요. 물론 그 장원급제만 했겠느냐. 장원급제 이외에도 장원은 하지 못한 합격도 몇번 있고요. 29살에 대과시험에 합격해요. 대과시험은 장원급제를 해.
대과에서 장원급제했다? 그러면 초엘리트예요.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하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윗자리에서 벼슬을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하는 위치부터 달라. 뭐 그렇고요. 그 어쨌든 그리고 율곡은 그 시험에 떨어졌던 적도 있어요. 뭐 그렇다 그래요. 어쨌든 사인당이 살아있을 때 율곡은 이미 자기 아빠도 못했던 그 뭐냐 진사시 초시에 진사과 초시에 합격해가지고 진사가 돼요. 자기 아빠도 못한 11살에 진사가 돼. 그래서 그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인당은 한번 시험 봐보거라 했는데 그 장 그 급 장원의 장원의 이의 하니까 율곡이 설마 나 말고 딴 사람이겠지 했는데 이의 없소 하니까 그제서야 설마 접니 설마 저예요 하면서 나가봤더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 그 감독들이 아니 올해 아니 진짜 맞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신분을 확인해 보고야 알 거지. 나이가 몇 살인고? 11살이에요. 왜? 11살짜리가 장원이라고? 오, 장차, 응? 장차 이제 크면, 응? 장차 크면 조정으로 일하러 오거라 해가지고, 응?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대과에서 장원을 하기를, 응? 열심히 공부하라고. 대과에서 장원을, 대과에서 급제해가지고 일하러 오라고. 뭐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인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커트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사인당의 남편 이원수에 대한 얘기예요. 이원수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원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엄청난 공처가 됐죠. 신사임당하고 결혼하면서 대를 사이가 됐고 사임당하고의 사이에서 사남 3녀를 두게 돼요. 7남매를 두게 돼. 뭐 좀 뭐냐 좀 어느 정도 힘은 있었나봐. 남자로서의 힘은 있었나봐. 근데 그 율곡이 되게 웃긴 거는요. 율곡은 11살에 진사가 됐다 그랬잖아요. 진사과 초시에 장원급제해가지고 진사가 됐는데 율곡하고는 다르게 이원수하고 맏아들 이선은요. 과거에 계속 몇 번이나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열등감을 느꼈을 수도 있지. 아니 나하고 큰아들은 응? 몇 번 시내가 그렇게 떨어지는데 응? 저기 다섯째 쟤는 응? 어떻게 11살에 그렇게 한 번에 붙을까?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원수는 과거를 보러 가다가도 막 풍악이 울리면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애초에 진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인당이 죽기 얼마 전에야 뭐 걔도 마음먹고 급제해가지고 수은 판관이 된 거죠. 그래서 하도 급제가 안 되니까 명종시대였잖아요. 명종시대 초기에 큰 실수 저지를 뻔한 거야. 이기한테 빌붙어가지고 벼슬길에 올라갈 궁리를 한 거야. 근데 신사임당이 그 뭐냐 그 대감 하지 마시옵소서 한 거지. 그래서 이후 이기가 이제 윤원영의 추종자였다는 이유로 그 문정왕후가 죽고 나서 쫓겨나잖아요. 이기가 쫓겨나는데 만약에 이기한테 그렇게 붙었다가 가면은 아들의 벼슬길도 막힐 뻔한 거지. 율곡도. 그래서
수은판관이라는 하급관직을 하기는 해요. 그 늦은 나이에 과거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하고 지방을 오가는 그런 조운선을 감독하는 거야.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임당이 죽은 다음에 이원수가 이제 그 처보로 들였던 주막집 여자 권씨가요, 사임당보다 무려 20살이나 어린 거예요. 자, 사임당보다 20살이나 어렸다? 그러면요, 맏아들 이선하고 이선보다 고작 몇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수였던 거지. 그래서 당연히 사임당이 낳았던 자녀들은 권씨하고 당연히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 이제 맏아들이 이선은 맨날 싸웠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율곡은 좀 그런 가정에 대한 책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임당에 대한 심여사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이듬해 금강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빠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호련이 공부 좀 한다고 그 공부 좀 한다고 여행 간다고 쉬고 금강산에 입산해 버린 거야. 그 이후 율곡은 이제 자기가 썼다는 그 선비행장이에요. 그 이후로 자기 아빠에 대한 기록을 일체 남기지 않아요. 아버지에 대한 회상도 안 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원수가 죽은 다음에 이원수의 율곡은 유산은 받아요. 그게 왜냐면 그 이원수의 갖고 있던 재산 대부분은 그 사인당이 시집을 오면서 갖고 온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원래 받을 엄마의 그 유산이었던 거야. 사인당의 유산. 그러니까 이원수도요, 그 사인당에 대한 질투나 열등감이 있었겠지. 근데 그건 이제 속으로 삭힐지언정 신사임당한테 대놓고 화풀이는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임당이 계속 그 친정사를 하니까 이제 이원수가 그 아내 보고 싶어서 이제 처갓집에 갔는데 오랜만에 봤으니 좀 그런 뭐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뜨거운 그런 그 그게 어디로 발산이 됐겠어요? 화풀이는 안 했지만, 그, 부부끼리 그, 하룻밤을 보내는 그걸로는 발산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남산녀, 7명이나 나왔어요? 꽤 많이 나온 거야. 애초에 그리고, 이원수는 그 신명화 진사가 애초에 그냥 그런 집안, 그런 성격의 그런 집안 고르고 골라서 맞이한 사람이야. 그래서 물론 덕수 이씨라는 그 유명한 집안에, 그래서 그 부친이 일찍 죽고 가난했던 그 집안의 남자를 결혼을 시킨 거야. 사임당이 충분히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대리사위였던 거야. 자, 덕수 이씨 집안이 유명해진 거는 율곡하고 이순신 때문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이원수에 대한 평가는 뭐 그래요. 그냥 그 나름 사임당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집안의 평화를 좀 유지를 했는데 사임당의 그 권고를 무시한 결과 사임당이 죽고 세장가를 들어버렸고 그리고 결국 그 율곡의 집안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다는 거.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율곡은 나중에요. 그 벼슬길에서 이제 벼슬에서 좀 물러나고 나서 그 파주 본가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가 이제 꿈꿔왔던 세상. 자기가 꿈꿔왔던 세상. 자기의 형제들을 다 불러모아. 형제들, 뭐, 누나들 다 불러모아요. 다 불러모아서 자기 집에 그, 자기 본가에서 다산 거야. 다 그, 모셔와서 산 거야. 그러고 살았다 그래요. 외국의 가족들은. 그, 자기 떨어져 있던 형제들 다그 자기 집에 불러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파주 본가에 그, 이제, 사임당, 이원수, 그리고 율곡, 그리고 이선까지 그런 가족묘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율곡의 부인도 거기에 같이 묻혀 있어요. 노 씨도. 그래서 이제 가족묘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율곡은 그렇게 어릴 때 하고 싶었던 정말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거, 그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벼슬에서 이제 벼슬을 자르는데, 이제 분당, 그 정치 상황이 굉장히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그 그냥 벼슬직 내려놓고 그 자기는 분당에 끼기 싫어가지고 그 그냥 그 벼슬 내려놓고 그냥 이제 본가에 돌아가서 그래 형제들하고 같이 오손도손 형제들 조카들 다 모아놓고 산 거야. 뭐 그랬단 얘기예요. 율곡은 그런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그 뭐냐 사임당하고 율곡에 대한 그 이원수 그리고 율곡에 대한 그 재평가 오늘 이 컨텐츠는 그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다시 보기를 일단 여기서 나눌게요. 신사임당 남편 이원수와 율곡에 대한 진실.